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집권 플랜 본부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요, 대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이걸 가동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1년 전에서 6개월 전그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민주당이 집권 플랜 본부 이름이 그렇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 어제 그 본격적으로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이 조기 대선 캠프가 활동을 개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권 내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먹산이즘,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이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야권의 핵심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 정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시행 잠정 유예 등을 이제 직격을 하면서 민생 기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권 주자라는 라벨을 온몸에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여론조사로 자기 대권 주자에 관한 이제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고 여론조사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온몸에 대권주자의 라벨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11월 15일, 11월 25일에 있을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 사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겁니다. 이미 대권주자로 확정됐어. 집권 플랜 본부까지 있어. 그런데 당선 무효형이라고? 그런데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그렇게 할수 있겠어? 어떤 판사가? 집권 플랜 본부 총괄 본부장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 집권 플랜 본부의 큰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총괄 수석 본부장 김윤덕 사무총장. 민주당이 가진 모든 걸 토해내는 심정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겠다. 그 위기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상 제 귀에는 뭐라고 들리느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 를 타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겠다라고 들립니다.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무튼 김윤덕 사무총장,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정권 교체하겠다. 그 의지를 강조한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달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국정감사가 곧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을 던지며 주도권을 잡고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다. 이제 그랬는데요. 이 집권 플랜 본부에는 김민석, 김윤덕 이 앞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7인회 출신의 김병욱 전 의원이 총괄 부본부장 맡았고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김동아 의원 그리고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표였던 강유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조차 미리 보는 차기 대선 캠프 조직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벙커, 방탄 벙커를 차린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회담 연다는 거 아니에요? 10월 다음 주 초에 할 수도 있고 뭐 11월 초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을 의제로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하면은 그걸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여 분열을 노린 잔기술 아니냐 뭐 이렇게 맞서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야 대표 회담 하기로 그렇게 합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동 시기, 의제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